결씨, 오늘 꼭 해치워야 돼. 깨끗하게 묻어버려. 내가 해야겠지? 그럼 소연씨가 해야지. 더러운 일을 날 내 손을 묻히려고 그래. 빨리 해야 돼. 시간 끌지 말고. 수상한 집입니다. 뒷모습만 봐도 뭔가 심각한데요. 이상야릇한 표정으로 밖을 감시하는 부부. 이거 오늘 건축 탐구하는 집 맞나요? 어머, 드디어 나오네요. 엉거주춤. 그 안에서 뭐 하신 거예요? 모닝똥에다 아침마다 해야 되는 회담이 있어요. 뒷간. 똥똥 비우자고 이제. 걸음하고 이제 잘 또 부숙을 시켜놔야 되니까. 그 겨울이 오기 이제 더 추워지기 전에 이걸 처리를 해야 돼요. 여기 이제 남편. 여기 이제 여자. 뭐 구조는 똑같지만. 이게 화장실이라니. 믿기지를 않네요. 술에 독에 이렇게 있어. 뭐 꽃도 있고 별게 다 있어. 나무. 이게 이제 왕겨. 톱밥 이런 게 이렇게 있거든. 왕겨나 톱밥을 뿌려 거름으로 발효시키는 생태 화장실. 모르고 보면은 찻집이라도 믿을 만큼 예쁘고 신기하게도 냄새가 없답니다. 똥통 번지 점프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거름터입니다. 그 내 거야? 응. 우리 이제 어디 외출하면 빨리 집에 와요. 급하면. 아까워.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누르는 순간에 그냥 오물이 되지만 우린 이게 다 자원이 되는 것들이라서 농사를 직접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한반도를 빼닮은 절벽. 한반도 지형으로 유명한 강원도 영월. 부부는 이곳 봉은에선 깊은 산골에 집을 짓고 4천여 평 밭을 일구는 농부입니다. 부부의 집을 구경하러 산속까지 먼 길 찾아온 손님이 있네요. 이런 깊은 산 속에? 네, 이제 400m. 와, 많이 올라왔다. 근데 이 동네에 사람이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 남들과 다른 상상으로 즐거운 집을 짓는 건축가 문은 소장님입니다. 어? 사람들은 안 보이고? 신기한 동물이 있다. 아, 산염소인가? 집주인 부부가 키우는 사냥 같은데요. 녀석이 손님을 먼저 반겨주네요. 안녕. 염소님. 엄마 아빠 어디 계시나? 잘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 엄마 아빠 어디 계셔? 모르겠다고 그래. 부부의 시골 살림이지만 집터가 200평. 스펙타클합니다. 먼저 부부가 먹고 자는 살림집부터 찾아봐야겠죠? 아,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집이 제대로 보이는구나. 바로 이곳이 살림집인데요. 정말 시골의 옛 고향집이 떠오르네요. 그냥 흙집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보네. 아, 저기 나무가 보인다, 수평으로. 아, 이게 나무가 장식이 아니고. 아, 이 귀틀집이구나, 귀틀집.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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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산신령 같으신.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집의 숨은 보물들을 보여줄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우선 귀틀집이 뭔지 궁금한데요. 네, 이 얘기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귀틀집이라고 우리가 불리는 집인 거죠? 그렇죠. 예. 귀틀집이 이게 귀, 아까 귀가 맞다고 그러셨는데 무슨 말씀? 요 귀가. 요 코너 이 귀가 이렇게 맞잖아요. 아, 그래서 귀틀집이구나. 네. 그 어원이 그렇군요. 귀틀집. 긴 통나무 양 끝에 홈을 파서 귀를 맞추고 쌓아 올린 후 흙을 바른 집입니다. 이거 직접 혹시 설마 지으신 거예요? 직접 했죠. 직접이요? 아, 예, 흙 붙이고. 와, 이거를 직접 하셨다고요? 나무 베다가. 이 재료도 다 이 근처에서 배우신 건가요? 그렇죠. 흙 같은 것도 다?
2011년 농가주택 지원을 받아 마음속에 꿈꾸던 고향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부부 둘 다 시골에서 자라 어릴 적 살던 고향집이 언제나 그리웠다죠. 집터에 있던 나무, 흙과 돌을 이용해서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 1년 만에 이 집을 완성했답니다. 대학 졸업하고는 이제 출판사에 한 2년 조금 안 되게 근무를 했죠. 조금 빨리 이제 기농이라고 할까 기촌을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둘 다 이제 고향이 다 이런 시골이었고 남편은 이제 귀들집 경험이 좀 있으니까 나무 자르는 일이 좀 능숙했을 테고 저는 또 나름대로 황토방이라고 지어봤기 때문에 흙을 다루는 일이 좀 뭐 낯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에 또 기틀집에서 살면서 또 수리도 해보고 조그맣게 지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틀집 내부는 또 어떤 모양일지 궁금한데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 내부도 그냥 또 내부는 또 백색으로 또 변화가 딱 있네요. 네, 원래는 이제 원래 흑색이었는데 이제 좀 바꿨어요. 아, 네. 반전 매력입니다. 집안은 하얀 회벽을 발라 한층 밝아 보이고요. 인테리어도 이거 보통 솜씨가 아닌데요. 거실 창은 열리지 않는 액자 창입니다. 풍경 감상용이라죠? 빛이 많이 들어와요. 거기다 풍경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데 환기는 어떻게 하지? 창이 열리는 데가 없네. 어디 있어? 여기 환기 창이 있어요. 어디요? 위에 있구나. 이거 또 아이디어인데요? 이거예요? 네네. 먼지 부대. 흙집이 저절로 숨쉬어 이만한 창만 있어도 환기 걱정은 없다죠. 아우, 날 좋다. 이런 날 산골 생활의 기쁨을 한껏 누릴 수 있지요. 이맘때였어요. 좀 으시시하고 막 추울 때였는데 남편이 들어오면서 행복한 냄새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나는 그냥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 집이 그런 의미구나. 편안한 곳. 햇살을 받아 따스한 아침낮을 잠시 자연의 시간을 맡긴 부부는 평화롭습니다. 추수 끝난 농한기라지만 시골에서 겨울날 채비하려면 아직 할 일이 많다지요. 강모. 어머, 집 구경하는데 왜 문짝은 어머 떼고 그러세요? 문짝도 일부러 기틀집에 어울리는 한옥 문짝을 구했다는데요. 이제 겨울이니까 겨울옷을 입혀줘야죠. 문창호지를 이제 바꿔야 돼요. 꼬질꼬질해서. 그런데 창호지가 아니라 광목천의 풀을 먹입니다. 이걸로 문을 바르려는 모양인데요. 아, 이거. 한 번 쓰고 버리는 한지 대신 내구성 좋은 광목을 바르고 빨아서 또 재사용을 한답니다. 옆으로, 옆으로. 쫙쫙. 늦깎이 결혼한 13년차 부부, 호탕한 성격의 아내와 매사 여유 있고 세심한 남편의 장단이 썩 잘 맞습니다. 성격은 달라도 산골살이 취향은 딱 맞는다죠. 네. 지금 물을 먹어서 팽창했잖아요. 마르면서 애들이 수축하잖아. 그러니까 팽팽해지지. 겨울이 오기 전에 집집마다 창호지 바르던 고향집 풍경이 떠오르네요. 이거 아이디어인데 이거? 또 하나 배워갖고. 좋아요. 그게 이거 네. 빨 때는 이거 떼갖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 근데 이거 붙이는 거 뭘로 해요? 종이는 이제 다 찢기는 건데 이건 재활용이도 되네. 그렇죠.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재료네요. 아 오늘 정말 하나 큰 것도 배우고 가네. 광목을 하는지 몰랐어요. 예. 여기가 이제 구들방 심실. 여기는 뭐 이제 우리 얘기하는 뭐 현대식 장판이네요. 그렇죠. 장판. 현대식 장판. 네. 고풍스런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서면은 구들방 아랫목에 앉아 옛날 얘기 듣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꾸밈 없이 소박한 방. 문 위에는 옷보 따리며 꿀단지 얹어두던 실용이 있지요. 하고 동화적인 거하고 중간 정도. 약간 예, 약간 뭐 그 동화스러운 것도 있고 약간 그리고 이런 것도 또 공중에 띄워서 만들어 놓으시고. 아 이게 이제 실용이라고. 예. 옛날에 이불. 아, 네. 원안금 침이. 네, 아니 보세요. 이것도 아이디어 있게 잘 하셨는데. 그 삼각형도 있고 저기에 보니까 삼각형 네. 창도 있어요. 여기 쪽창 이제 누가 네. 왔나 이제 인기 쪽. 여기서 다 보시고. 방 안에 앉아 밖을 내다보는 작은 쪽창까지 정말 고향 집을 지었네요. 시골에서 사는 옛스러운 그런 생활 방식으로 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또 그런 옛날부터 내려온 전통 그런 가옥 방식으로 집을 짓고 이제 옷차림만 현대적인 뭐 이런 거지 그 외에는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먹는 거, 사는 거 이런 거. 작업자족을 위해 본체 이외에도 온실과 창고, 목공 작업실, 원두막 등 필요한 부수 건물들을 하나씩 지었답니다. 함께 사는 동물들 집도 가봐야겠죠? 부부가 기르는 사냥. 6월입니다. 사람을 좋아해 쓰다듬어도 얌전하답니다. 게다가 하루에 500ml 정도 부부가 마실 사냥류를 생산해내는데요. 그 녀석 기특하네요. 소쿠리에 담긴 건 말린 고구마 같은데요. 고구마 이제 수확하고 잔챙이들 근데 씻어서 이제 쪄요. 가마솥에 쪄서 이제 말려두면 마르면 마르는 동안 우리가 이제 오묘하면 먹는 거예요. 간식. 새참. 이게 몸에 좋은 유기농 간식이죠. 그럼 이제 더 말라진다. 그럼 이제 9월이 간식. 9월아! 이리 와! 호두야! 이리 와! 아유, 냉큼 달려오네요. 이리 와, 이리 와. 나 하나씩 먹어. 이리 와. 그게 굵은 거죠. 사람이 먹고. 자, 호두도 이리 와. 이리 와. 뭐 몇 감 몇 빼먹는 곶감도 정겹습니다. 네. 이야, 책으로 가득 차 있네요. 빛도 엄청 들어오네 여기서부터 쫙 요? 이렇게. 예, 예. 겨울엔 잘. 오. 야. 어, 가만 있어봐. 이게 예, 비밀스럽게 놓으신 거예요? 예. 아. 뭐 자주 쓰세요? 서재방 천장에 매달린 요 줄이 궁금한데요. 땡겨봐요? 네, 땡길까요? 네, 네, 제가 땡겨도 돼요? 그래요? 어. 어머, 줄을 당기자 사다리가 나옵니다. 이 사다리를 오르면 비밀의 공간이 펼쳐진다죠? 그 다음에 접이식이라서 아, 접이식이구나. 맞아, 이건 아예 제품이 완제품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올라가보세요. 아유, 충분합니다. 네. 집 탐험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도 혹시나 제가 부서뜨릴 것 같아요. 제가 등치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나. 오, 야 큰데? 아, 꽤 넓어요. 우와 무지개 넓어. 우와 대형 집이네. 공간이 엄청 크네. 그죠? 집이 네, 집 한 채 또 있으신데요? 그렇죠. 아 저는 작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한데요. 왜냐면 여기 또 한 살림 차려도 되겠어요. 1층이 27평인데요. 그만큼 넓은 다락이 또 숨어 있습니다. 그 저쪽 보니까 또 재밌는 공간이 하나 숨어 있네요. 네, 거기는 네, 저거 뭐예요? 뷰도 좀 보고 네. 뭐 나름 여유로운 공간이라고. 명상의 공간처럼 보이는데요. 전혀. 아, 그건 아니고요. 남편이 이제 뭘 하나 이제 여기서도 감시하고. 아, 그러세요? 아. 아늑하다. 누가 봐도 한번 앉아보고 싶은 아늑한 공간입니다. 오, 좋은데요? 다 보이죠? 네. 남편이 어디 있는지 다 보여요. 아, 그래요? 나만의 공간에서 내다보는 바깥세상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평화롭죠.
문 서장님은 여기서 보니 동화 속 왕자님 같네요. 여자도 자기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 이 공간이 있으니까 난 너무 좋아. 조용히 있고 싶을 때, 남편하고 싸우고 뭐 어딘가에 없는 척 할 때, 티시 나기 좋은 공간. 어디 하루 종일 남편만 바라볼 수 있나요? 다락은 아내 영미 씨의 세상이랍니다. 저기 또 문이 또 있는 거 보면 저 빛도 들어오고 저리도 나갈 수 있나 봐요? 깨요. 머리 조심하세요. 네, 머리 조심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또 뭐가 있다고요? 이 집 숨바꼭질하기 딱 좋네요. 이야, 여기 방이네? 네. 오, 오 큰데 네, 여기도? 그렇죠. 오. 또 밑에 방 크기만큼 하죠. 아, 이게... 저희 집에 이제 외국 친구들이 많이 와요. 아. 일 도와주러. 아. 그 친구들이 이제 묵는 방이거든요. 아, 그래요? 우퍼는 유기농 농가에서 일손을 도와주고 숙식을 제공받는 사람들이랍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활동이라 외국인 여행자들이 많이 찾아오죠. 한국 문화도 배우고 전통 음식도 맛볼 수 있어 인기가 아주 많답니다. 지금은 겨울이라 우퍼가 없지만 농번기에는 전 세계 우퍼들이 이 집을 찾아와 자급자족하는 삶을 즐긴답니다. 저 구석도 또 제가 좋아하는 빨간 소파가 하나 있네요. 아 근데 이게 스케일이 딱 맞 아니 근데 이게 딱 맞잖아요 이거 봐. 맞아. 아 딱 정말 맞네요. 좋다. 딱 맞는데요. 소파가 하나 있네요. 아 여기로 연결되면 여기는 어디죠? 제가 오르내리라 뭐 몇 네. 번씩 하는데. 네 저도 내려갈게요. 네. 올라올 때 자세로. 네네 올라올 때 자세로 네. 맞아. 그럼 고속 아직 끝이 아닙니다. 다녀요. 아 그래요? 끝없는 미로처럼 또 어딘가로 가는데요. 궁금하면은 따라가 봐야죠. 아 이게 정말 재밌다. 약간 의도하진 않았지만 비밀스러운 거가 숨겨져 있는 집이네요. 바로 이렇게 사다리 아래로 또 하나의 방이 숨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퍼들이 와서 묵는 방이랍니다. 집 속의 집이야. 그죠? 전혀 예상 못했어. 이게 연결되리라고는. 그러니까 다락으로 서재에서 다락이 올라가리라 생각도 못했고요. 첫째. 다락 올라갈 때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또 여기 방이 또 있어. 또 여기 연락, 여기다 연결될지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연결되니까 마치 집 속의 집인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드디어 미로 여행이 끝났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들어간 문하고 나온 문이 달라서. 아니, 되게 양파 같아요. 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숨어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서 신기했고요. 일부러 비밀의 집을 하신 건 아닌데 비밀스러운 게 많은 집인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일로 들어갔거든요. 네. 엄청 오래 걸렸잖아요. 돌아서 나오는 네. 바로 옆인데. 200평 집터에 지어진 생활 공간들. 집 전체가 부부의 일터이자 놀이터인데요. 그중 꼭 가볼 곳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저기 뭔가 특별한 게 있어 보여요. 저기도. 네. 네. 차 마시고 뭐. 아, 그래요? 온실도 되고. 차 마시는 온실. 아, 온실. 네. 온실 겸 뭐 차실, 다실 네네. 이런 거네요. 작업 공간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 지어진 방식하고 사뭇 좀 달라요? 뭔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붙어서 만들어졌는데 뭐 이 집 좀 특별한 것 같네. 여러 창문과 나무를 짜맞춘 듯한 이 공간은 부부가 재활용품의 건축 디자인을 더해 재탄생시킨 업사이클링 건물입니다. 이름하여 썬하우스. 하마터면 벌어질 뻔한 재활용품들이 어떻게 변신을 했는지 볼까요? 와, 이렇습니다. 공간 높고 좋다. 우와, 엄청 빛 많이 들어오고. 네, 식물들도 따뜻해요. 엄청 좋아하겠는데 여기 따뜻하고 그래서. 13평 공간을 여기저기서 가져온 창문으로 짜맞추느라 고생 좀 했다는데요. 작품이 훌륭하네요. 이거 만드시는 건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한 6개월. 6개월? 네. 혼자서? 혼자 했죠.
거의 혼자 하신 거죠? 예, 거의 혼자 하고 이제 힘든 일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걸 같긴 해요. 그러니까 큰 거 뭐 올리실 때 이럴 때 누가 좀 도와주고 그런 거지. 대체적으로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건물에 붙어 있는 돌인데 네. 두 장에 원래 한 장이에요. 무거워서 다루기가 네. 힘들고 하니까 네. 반을 잘랐죠. 그것도 모자라서 가운데만 이만큼. 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이게 디자인이죠. 그러니까 이 집은 정말 유리 또 바닥재 뭐 다 재활용자재죠. 유리창은 이제 뭐 이장님네 거실창, 어린이집에서 떼온 유리창, 주유소에서 떼온 유리창, 뭐 대구에서도 갖고 온 유리창도 있고. 이제 이거를 써먹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온실을 짓게 된 동기도 그런 이제 처분 처분했어. 재고 처분. 재고 처분. 마음속에 그리던 고향집을 짓고 농부가 되었습니다. 온갖 버려진 것들을 되살려 자연에게 덜 미안한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욕심을 비우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자급자족하는 부부의 삶이랍니다. 찢어진 이건 집 지을 때 설계도라는데요. 이게 본체 평면도예요? 저 그렇죠. 본체? 네, 네. 이 그림 누가 그리셨어요? 남편이. 아 진짜요? 네. 아예 설계를 하셨네. 이게 설계. 아니 저기... 아니 뭐 중심선도 있고 이게 중심선도 네, 있고. 맞아요. 거의 실트. 어, 야 이거. 아 뭐... 꼼꼼 떨고 했어요. 아니 근데 이걸 직접 이렇게 하셨다. 오 놀라운데요. 저희가 뭐야? 집 짓다가 부부싸움. 역사 하면서... 역사. 아, 집 짓 원래 싸우잖아요. 아 근데 근데 왜 이혼할 뻔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거 왜 찢었어요? 얘기 좀 해보세요. 집 이거 보고 딱 필요 없어.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짧게 그 궁금해서 어느 지점에서 마음에 안 드셨어요? 집이? 아 모르겠어요. 기억도 안 나. 뭐 돈이 얼마 들었다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집이겠네요. 그렇죠. 애매하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급자족한 거는 네. 좀 네. 비용으로 계산하기 힘들죠. 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네. 네. 도시의 사람들은 이걸 어디서 사지 고민하겠지만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만들까잖아요.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산골살이 재미겠죠. 집을 지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낳는다는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큰 본체 낳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필요해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다 보니까 다둥이 엄마가 됐는데 우린 자식 대신에 그러면 집을 낳은 거네. 좀 더 나은 그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정말 재밌거든요. 다이나믹하고. 강원도 영월 깊은 산골에 집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텅 비는 도시가 싫어 돌아간 곳. 지친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곳. 꿈에 그리던 내 마음속의 고향집입니다.